정리하자면 북한은 일루미나티의 와일드 카드로 비밀리에서 건네받은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로 동아시아 분쟁 상황을 조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역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반 일루미나티 강경책을 취하는 트럼프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외교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일루미나티는 김정은의 사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반엘리트 운동을 설득하고 신세계 질서의 발판이 되는 세계화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국가주의를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정책들이 통하고 있다. 3. 일루미나티의 와일드 카드 김정은.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가 제시하는 증거는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취하는 손동작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손동작은 프리메이슨들끼리 서로의 신분을 비밀스럽게 주고받을 때 사용하던 숨은 손, 히든 핸드, 제스처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칼 마르크스, 블라디미르 레닌, 스탈린, 비틀즈. 김정은이 언제 프리메이슨에 임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많은 전문가는 가명을 쓰고 스위스에 유학하던 시절에 그랜드 로지 알파를 통해 입문하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김일성 시절부터 북한 고위층들이 프리메이슨에 입문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증거는 바로 평양의 류경 호텔이다. 세계적 휴물 류경 호텔을 이용. 이들에 따르면 류경 호텔은 완공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가 된다고 한다. 류경 호텔의 건설이 87년부터 시작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스탈린을 통해 김일성이 프리메이슨에 입문하였으리라는 것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한 류경 호텔의 건설에 이집트 오라스콤의 투자 사실에 주목한다. 당시 이집트의 대통령은 무바라크였는데 그 또한 프리메이슨이다. 평양의 과학기술 전당.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평양의 과학기술 전당은 일루미나티의 대표적인 상징인 전시안, 호루스의 눈, 모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 전당의 로고는 더 노골적으로 전시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의 배후에 엔더밸류 수립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창건 일흔 돌을 맞아 평양 대동강에 건축된 과학기술 전당의 모습 대시 위에서 보면 전시한 모습이 뚜렷하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건물도 위에서 보면 전시한 모양이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그저 미치광이 국가로 언론에서 묘사되지만 이들은 결국 일루미나티들이 자신들의 목적, 엔더밸류를 위해 이용하는 체스판의 말인 것이다.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전쟁과 분단 상태를 지향하는 일루미나티 목적에 부합했지만 트럼프가 반일루미나티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정은은 생존을 위해 외교적인 전략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일루미나티 또한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 공작에 관심이 쏠려 김정은을 신경 쓸 수 없게 되었다. 트럼프가 탄핵되지 않는 이상 강경책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없다. 일루미나티는 좌, 우파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직 소수 엘리트들의 권력 독점에만 관심 있을 뿐이다. 테러와 전쟁을 통해 돈과 권력을 독점해온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6.25 전쟁과 분단 상태를 의도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 분단 상태가 지속될수록 그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반일루미나티 정책들이 테러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미국의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증가시키는 기형적인 외교 정책들은 고쳐지고 있다. 앞으로 트럼프 체제는 개인 사생활부터 행정부가 추구하는 의제의 한 문장까지 조목조목 일루미나티에게 공격당할 것이며 좋은 정책들의 이면을 확대 해석하여 대중들을 선동할 것이다. 트럼프를 탄핵하려 할 것이고 재선 또한 막으려 들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미국의 국민들에게 이양받은 세계적인 행정력이 있다. 트럼프는
트럼프가 직면에 있는 험중한 가시밭길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만하다.